저는 그 당시에 이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 욕 나오기 어렵습니다. 적의 패턴을 외워서 한다고 해도 날아오는 탄을 피하고 적들을 피해 조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코인의 엔딩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이렘 게임의 극악한 난이도를 저는 이 게임으로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유키한티에 추원추아. 안녕하세요, 유키한씨입니다.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R타입입니다. 출시일은 1987년 7월 1일이며 아이림에서 발매한 횡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R타입 시리즈 첫 작품인 이 게임은 그로테스크하고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허나 스토리는 R타입 시리즈 중에 가장 간단하며 심지어 엔딩에는 당신의 용감한 활약으로 우주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가이도는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라는 이후 작품들과 완전히 상충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물론 당시에는 후속편을 제작할 예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속작들이 나오면서 R타입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기괴한 비주얼만큼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주인공 전투기의 설정도 파일럿의 인권과 도덕은 내버린 수준이 되고 애매한 악의 제국이었던 바이도마저 설정에 점점 살이 붙으며 악몽같은 괴물집단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3편까지만 해도 이름표기 등이 오락가락하다가 파편화한 것들을 모아서 현재의 아무락이 짝이 없는 시노리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는 후소라 시리즈 최초 화본인 R타입스부터입니다. 큐카드 버전은 화면이 세로로 스크롤되긴 해도 아케이드판에는 충실한 이식이지만 게임 하나를 둘로 쪼개서 1에서 4 스테이지를 1988년 3월 25일에 파트 1으로 5에서 8 스테이지를 1988년 6월 3일 파트 2로 따로따로 내놓는 난감한 형태였습니다. 파트 1 엔딩을 보면 패스워드를 알려주는데 이걸 파트 2의 패스워드 입력 모드에서 입력하면 파트 1 엔딩에서 점수와 장비, 장기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일본 PC 엔진이 아닌 1989년에 내놓은 북미 터보 그래픽스 16 슈카드 버전은 일본판과는 달리 완전판입니다. 이후 1991년 12월 20일에 PC 엔진 슈퍼 CD-ROM 2로 완전판 형태로 만들어진 R타입 컴플레이트 CD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케이드판과 다르게 시대와 설정을 일부 변경해놨기 때문에 평행 우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케이드판의 2주차 플레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게임 시작 시에 설정한 난이도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며 노멀 엔딩의 경우엔 바이도 제국은 완전 전멸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팬들은 사실상 흑역사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드 모드의 엔딩은 역시나 아이렘답게 기차가 대파되고 파일럿의 헬멧이 떠도는 등 탈출이 실패한 상황을 비추고 있으며 도브 캐라돕스가 다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불길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XX판은 이스코 오페라하우스가 외주 개발을 담당하여 1988년 12월 9일 발매되었습니다. 발매원인 아이렘도 아케이드판 스태프들이 감수를 하는 등의 제작 협력을 하였습니다. 1988년 10월 1일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도 이식되었습니다. 이쪽은 PC 엔진 슈카드 버전과는 달리 완전판이지만 적들의 크기가 약간씩 작아지고 복수전과 3스테이지 거대전함에서 배경이 사라져서 다른 버전과는 공략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 배경이 사라지는 현상은 하드웨어 한계로 거대 보스를 스프라이트로 처리할 수 없어서 배경 그래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생긴 세가 마스터 시스템 슈팅 게임에 공통된 현상으로 판타지존과 중화대선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R타입은 수많은 기종으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R타입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이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 욕 나오기 어렵습니다. 적의 패턴을 외워서 한다고 해도 날아오는 탄을 피하고 적들을 피해 조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코인의 엔딩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이렘 게임의 극악한 난이도를 저는 이 게임으로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그래도 재미면에서는 무척이나 잘 만든 게임이라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해봐도 역시나 어렵네요.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횡스크롤 슈팅 게임인 R타입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